최근 뉴스 보셨나요? 뭐 어떤 뉴스 말씀이세요? 그 강남에서 그 네. 음주 사고가 일어났는데 네네. 그 배달 기사가 사망한 사건. 봤습니다. 참 이상한 게 대부분 음주 사고, 사망 이런 거 강남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배달하시는 분이 밤에 이렇게 배달하시다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뒤에서 박아가지고 사망하시고 네. 또 그 뒤에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그 사고 난 뒤 수습 과정에서 네. 뭐 참 이해 상식 불가 뭐 그게 뭐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격자 진술이 나온 거 봤을 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네. 강아지 반려견을 안고 그냥 앉아만 있고 나중에 경찰들이 왔을 때 또 반려견을 달라니까 큰 소리 지르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우리나라 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사망에 사람이 이렇게 한 가정에 가장이 죽고 가족이 죽고 했는데도 그 처벌 수위를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처벌 뭐 이래 사망하면 또 뭐 합의 볼라 하고 합의를 안 보면 뭐 공탁금 1억 2억 걸고 그 대부분 보면 길어봐야 뭐 2년 3년 이렇게 감옥서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음주운전하는 인간들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이 우리나라 법이 완전히 썩었어요. 자 막말로 그 음주운전 공탁을 매덕을 불고 하는 사람은 집이 잘 살겠죠. 또 외제차 끌고 하는 거니까 잘 살겠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법 그거를 조금 처벌을 덜 받으려고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형량이 감형이 되겠죠. 이 대한민국 완전 엉망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직입부야 돼요. 사형. 그냥 무기징역. 무기징역. 막 술동에 막 빠져갖고 죽을 때까지 술 처먹여갖고 죽입부야 돼요. 맞잖아요.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 그 대부분 이게 만약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정말 처벌을 강화시키고 엄중 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딱 정해져 있으면 네. 음주운전 없어집니다. 진짜 없어져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뭐 왜 그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조금은 간대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법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관대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얻고 뭐 분유를 훔쳐서 뭐 먹을 걸 뭐 쌀을 훔쳐서 정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조금은 봐줄지언정 지 흥청망청 처먹고 운전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50대 그분 같은 경우에도 네. 배달기사였잖아요. 네. 이제 사실상 이런 사고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말씀대로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또 강남이고 또 외제차고 또 사고 수습에 있어서 조금은 이슈되는 항목이 있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지 네. 그렇지 않은 이런 뭐 지방 소도시라든지 시골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기사만 안 날 뿐이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발 책상에 앉아가지고 법문만 공부하고 그런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다투다 보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 실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 대한민국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썩어서.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게 저도 국민청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요번에 이거 나오는 국민청원은 저도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음주 사고 이 여자는 정말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